메릴린치 사는 석유공사의 해외 M&A 자문사로 선정되고 자문 계약을 따냄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는데요. 그 과정에는 김백준 씨의 아들 김형찬 씨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 메릴린치가 자문사로 선정될 때는 1차 계량 평가에서 공동 5위에 불과했지만 무난히 통과했고 이후 다른 자문사를 물리치고 석유공사의 대형 M&A 사업 4건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덕분에 메릴린치는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 보수를 받아 챙긴 것입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09년 3월 한국석유공사 해외 M&A 사업 자문사 선정위원회의 평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강영원 사장과 서문규 부사장, 신유진 신규사업 2차장 등 핵심 임원 8명이 참여해 1, 2차에 걸쳐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메릴린치는 1차 계량평가에서 10개 회사 가운데 공동 5위에 머뭅니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을 배제한 채 후보 자문사 팀장과 팀원들의 최근 M&A 실적으로 매긴 점수입니다. 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메릴린치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종합 1위로 1차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인수 전략과 자문 계획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4개 회사로 추려진 2차 평가 역시 1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사의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매긴 계량평가에서는 메릴린치가 3위로 처집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즉 비계량평가에서는 다시금 독보적인 성적을 받아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자금 조달 능력 평가에서는 1차에서 심사위원 8명 모두 메릴린치에 C를 줬지만 2차 평가에서는 A 4개, B 3개로 바뀝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크게 오르면서 메릴린치를 종합 2위에 올려놨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로스차일드, 메릴린치와 월 5만 달러 그리고 별도의 성공 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는 왜 유독 메릴린치에 우호적이었을까? 지금 K&O 입장에서는 메릴린치도 메릴린치지만은 이 팀원을 보고서 이제 자문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수 자문 계약을. 굳이 이제 뭐 비중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 팀원들에 대한 신뢰. 이것이 K&O 씨가 메릴린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제 비중을 따지면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릴린치 서울 사무소에 있는 김형찬 씨의 존재가 해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찾았지만 강영원 전 사장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네, 저 강영원 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네. 좀 여쭤봐도 있어서. 메릴린치에 대한 편애는 자문사 선정 이후에 더욱 뚜렷해집니다. 애당초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자문사로 하여금 유럽과 미주 지역에 적정 M&A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사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석유공사의 계획도 유야무야됐습니다. 메릴린치는 유럽계 로스차일드를 제치고 유럽 지역 인수 대상 회사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석유공사의 M&A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첫 대상은 스위스 아닥스사. 메릴린치가 인수 적정 후보로 추천해 석 달여 동안 공을 들였지만 중국 업체에 밀려 인수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추천합니다. 공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 석유공사가 그 M&A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그 세계적인 그 거래 은행들을 입찰을 했고 입찰해서 메릴린치가 됐고 메릴린치가 시장 조사를 한 결과 하베스트라는 그 석유회사를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석유공사 메릴린치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베스트 인수의 총력전을 펼칩니다. MB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기도 한 해외 자원 개발에서 2009년 내내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베스트 측이 느닷없이 부실 정유 계열사인 나를 끼워 팔겠다고 나서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메릴린치가 나섰습니다. 2009년 10월 20일에 하베스트와 최종 협상에서 그 메릴린치 보고서를 신뢰해서 가격 협상을 했다 그러셨죠?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 메릴린치 보고서밖에 없었어요. 네.
현장 실사와 능동적인 평가 없이 하베스트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불과 나흘 만에 만들어진 메릴린치의 평가서. 이 보고서는 1조 7천억 원이 넘는 부실을 초래한 하베스트 날 인수의 근거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성공 보수로 8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듬해에도 메릴린치는 3조 8천억 원이 들어간 영국 다나사 인수와 2조 1천억 원이 든 미국 이글포드사 인수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MB정부 동안 메릴린치가 자문한 석유공사의 대형 M&A는 모두 4건, 투자액수로는 1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는 248억 원을 자문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서 지금까지 회수한 액수는 6,70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MB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은 외국 기업들에겐 부실 정리의 기회를, 국제자문사에겐 거액의 자문료를 안겨줬지만 우리 손에는 빚만 남겼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